기다리셨습니까? 물론이지. 연출가란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작가를 기다리지. 작가를 기다리지 기다리지. 이거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는데. 어디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나르는 공범도? 안 돼. 다 가져가. 우리가 누구인지 살아있는지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공범도는 우릴 대표할 수가 없어. 공범도 장군은 살아있는 영웅이에요. 영웅? 우리들 대부분은 독립운동가의 자손이거나 그 이유로 쫓겨난 사람들이다. 고향 떠나 긴 세월 떠돌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는지 잊었나. 고향을 잊지 말자고 춘향전 한 번 말이 됩니까? 돌아갈 수 없다는 패배의식 아닌가요? 뭐라고? 이런 건방진놈. 제니콜라이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습하는데 방해했나? 선배님, 오스코바이 영화 찍으러 가신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나고 가려고 들렸지. 이번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 역시 인민배우시라니까요. 저희도 좀 내려가주세요. 형님, 다시 돌아오실 거죠? 그럼 돌아와야지. 이 고려극장이 내 고향인데 꼭 다시 올 거다. 제니 콜라이 선생님을 생각하며 쓴 작품입니다. 누구신지? 저기, 신인 극작가세요. 아직은 작가 아니야. 작가는 자기가 작가라고 하면 작가야. 나르는 홍장군이라. 이거 재밌겠는데? 좀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저희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조용히해. 저기, 오늘 하루만 읽어보면 안 될까요? 안 돼. 신인 작가 작품이라니까 나도 궁금한데. 선배님까지 그러지 마세요. 읽어보고 판단해도 되잖아. 글쎄, 시간 낭비라니까요. 오해. 어서 가지고 가. 구두에서 일 마치고 돌아오면 이미 자죠. 물 한 모금 마시고 아침이 밝아오는 줄도 모른 채 초라함 나치도 깊어 잘 것 없고 가난해서 감히 글을 쓴다는 것도 분에 넘치는 일이란 걸 알지만 이 세상을 향해 나 여기 있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태어나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태어나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숨쉬고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그래요, 이걸로 됐어요. 이걸로 됐어요. 이봐 연출, 너무 가혹하지 않아? 아무리 엉망이라도 읽어줄 수는 있지 않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작가님. 이봐, 연출. 오늘만이야. 어? 딱 오늘만 읽어볼 거야. 그치? 이 고려극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조수, 단 하루요. 극장문이 켜지며 세상은 조명하여진다오. 극장의 노랫소리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진다고 전원하오. 그리운 곳으로 우리는 헤어갈 수 있다고.
떨어진다. 마라, 날 잊지 마오. 만주든 연해주든 시베리아든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쉬지 않고 싸울 것이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매일매일 싸울 것이다. 뒷걸음치는 사람